저는 클럽 라운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 이유는 그냥 뭐 양기. 양기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당신의 이름은 강예원일 것이고 별명은 연예인일 것이다. 왜 연예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강연예인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생각했어요. 제 이름은 김민지이고요. 별명은 망지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망지라고 부르면 될까요? 아 네네. 아니에요. 민지를 민지님이라고 할게요. 당신의 이름은 김성태일 것이고 별명은 성계일 것이다. 성계. 왜 성계예요? 혹시 이거?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닌데. 제 이름은 박정우고요. 별명은 영천 왁구대장. 제 고향이고요. 왁구대장. 영천이 좀 작나요? 지역이? 당신은 지금 나의 패션에서 가죽 재킷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신발이 좀 별로라고 생각할 것이다. 전 신발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굳이 꼽자면 아우터가 배색이 좀 더 이렇게 참고할게요. 당신은 지금 나의 패션에서 목걸이가 좋고 니트는 별로라고 생각할 것이다. 부츠가 저는 좋았고요. 되게 강력한 인상이어서 굳이 꼽자면은 반지 같은 거 평소에 많이 끼시나 봐요? 반지 제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굳이 꼽자면 반지가 못생겼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불편할까? 제가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그럼 다음 옷 보러 갈까요? 할까요? 네. 저희 또 약간 비슷한데요? 당신은 클럽 라운지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것이고 이유는 시끄러운 걸 안 좋아해서. 저는 클럽 라운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요. 네. 이유는 그냥 뭐 양기. 양기요? 네, 양기. 그 양기요? 아, 그런 쪽인가 봐요. 장난으로 한 말이었고요. 당신은 클럽 라운지를 한 달에 여섯 번 정도 가고 이유는 침묵이다. 좀 틀렸고요. 좀 제가 그런 음악은 또 좋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애초에 가자고 하는 친구들 별로 없고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느낌이에요. 당신은 헌팅을 당하는 편이고 마음에 들면 따로 만나자고 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헌팅을 당하는 편은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헌팅을 해본 적은 없어서. 당신은 헌팅을 하는 편일 것이고 마음에 들면 과감하게 좀 들이대는. 근데 전 사실 좀 조심한 편이라 뭐 양기 해도 뭐 당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럼 당한 적이 꽤 많으신가요? 당한 적이요?
네, 아예 헌팅을 당한 적이. 그 상대가 좀 마음에 들면은 리액션 잘 해주는? 해줄 수 있어요? 먼저 재미없는 개그 해주시면은 해드릴게요. 혹시 룸 나인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시나요? 방구인. 이런 느낌이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네. 가까이서 보니까 반지 예쁘네요. 이제 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럼 할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4번 고백을 받았고 기억에 남는 말은 너 내 거 하자 이다. 4번밖에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오, 4번도 밖인가? 저는 지금까지 15번 고백을 우와. 받았고요. 기억에 남는 고백 대사는 민재한테 돈 쓰는 게 재밌어 이다.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15번을?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10번 고백 받았고 기억에 남는 말은 좋아해 일 것이다. 2번 고백 받아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나랑 사귀자 이렇게 딱 그냥 세게 들어오는. 쟁취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기억에는 남지만. 아니,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는 남는다. 당신이 연애에 확신이 드는 순간은 고백이고 그중 가장 큰 요소는 기대감일 것이다. 제가 연애에 확신이 드는 순간은 미래가 기대될 때이고 가장 큰 요소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편하고 친구 같은 연애가 좋아요? 아니면 설레는 일이 더 많은 그런 연애가 좋아요? 저는 좀 편한 연애가 설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신이 연애의 확신이 드는 순간은 상대로 인해 즐거울 때이고 그중 가장 큰 요소는 긍정적인 마음일 것이다. 확신이 드는 순간은 두근거림. 가장 큰 요소는 호감.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호기심이 가고 호감이 가고 그런 느낌인데? 취향에 맞는 사람이면?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볼까요? 네. 갑자기 귀여워졌네 우리. 당신은 퇴근 후 집에서 언화를 제일 먼저 하고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전화 누구한테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카톡을 하던 연락 그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연락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퇴근 후에 집에서 네. 샤워를 제일 먼저 하고요. 네. 알람을 맞추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퇴근 후 집에서 세수를 제일 먼저 하고 유튜브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것이다. 저는 집에서 컴퓨터 전원을 제일 먼저 켜고 소설을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바쁘시네요, 집에서. 컴퓨터 켜자마자 세상이 바뀌니까. 정우님은 이성을 처음 집에 초대한다면 결혼까지 생각해서 일 것이고 음식을 제일 신경 쓸 것이다. 전 요리를 신경 쓴다기보다는 집 청소 초대하는 이유는 야식. 그럼 치킨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야식 먹을래? 뭐 이런 느낌이죠. 라면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이성을 처음 집에 초대한다면 스포츠 시청 그런 것 때문이고 청소를 제일 신경 쓸 것이다. 뒤에 거는 맞추셨어요.
저는 상대방을 집에 초대할 때는 그 사람을 신뢰해서이기 때문이고 청소를 제일 신경 씁니다. 당신은 호감 가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귀엽게 바뀌고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려고 계속 애쓸 것이다? 귀엽게 봐주면 좋겠지만, 저는 좀 뚝딱거리고 고장나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나의 공통점을 좀 어필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고장이 나신 편인가요? 고장? 조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당신은 호감 가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다정하게 바뀌고 매너를 어필하려 애쓸 것이다. 나는 호감 가는 이성이 앞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바뀌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어필하려고 애쓸 것이다.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관심 많이 끌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관심 끌기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아침에 전화하고 또 밤에 또 전화하고 어떻게든 일상을 자꾸 공유해보려 하는 그런 느낌? 오늘 어떠셨어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좋은 만남? 뭔가 좀 오글거리네 이런 말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저는 넘겨주셨네요. 예의상? 아, 예의상? 와, 예의상 드렸는데 지금 예의 없는 분이. 세상에 예의가 없어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유.